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서 물어보세요. 화면으로 얼굴 관상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올려드린 이 사진만으로 풀이하는 거 아닙니다. 아니 어떻게 이 사진 요거 하나만 갖고서 제가 평을 하겠어요? 검찰총장으로 있기 전부터의 자료, 그 이후의 행적, 검찰총장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, 뉴스를 통해서도,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강의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, 그냥 사진만으로 보는 건 없고요, 유심히 관찰을 많이 했어요. 그 이후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,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측한 것이 맞는지 비교 분석을 다 해보고,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일단 이분이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은 참 대단하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.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전생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. 타고난 팔자도 좋아야지 되겠지만 아무나 될 수 없어요. 누구나 다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한다고 대통령 다 됩니까?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제가 사주팔자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분의 사주팔자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풀어봤을 때는 운세 운기가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. 자, 그러나 오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관상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올바르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사실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정부 청사나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기겠다.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. 말이 많아요. 자, 아직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 아직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이제 했어요. 자세하게 들어가면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. 윤석열 이분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을 내가 할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. 이분은 반골의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반골의 상이 무조건 다 나쁘냐? 그건 아닙니다. 문재인 이분의 얼굴 상을 보면 반골의 상이 아니죠. 개혁적이지를 못해요. 혁신적인 게 없습니다. 이분은요, 혁신적이에요. 기존에 유지하고 내려왔었던 방식대로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 취임하기 전인데도 어떠한 이유에서 건 기존 방식하고는 다르잖아요.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. 저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 입성하셔가지고 제대로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아무 일 없었던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씨도 봐야지 됩니다. 없었어요. 다 감옥 가고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풍수 나부랭이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 청와대를 옮길 수 있느냐. 그 말도 맞아요. 그런데 저는 풍수를 믿어서 안 믿어서의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. 옮기시겠다. 좋은 뜻이에요. 국민들과 소통하겠다. 좋아요.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연령이 지금 63세신데 63세세요 여기가. 64세 65세가 입 꼬리로 가요. 그러면 64세 65세 위험한 고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반골의 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화로 푸셔야 된다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당선이 되셨을 경우에 국민들과 대치 국면을 허구한 날 싸움을 할 수 있고 반목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65살에 그 고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최악으로 좀 빠져 있어요.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.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과 절대 소통하기 어렵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란이 없어야 돼요. 다음 기회에 문재인 얼굴 관상에 대한 평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저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었던 윤석열 이분의 얼굴을 반골의 상이라고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을 놓고 그 민주당
그쪽 아니냐고 욕을 사정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, 저 문재인, 그러니까 저는 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추구하는 상은 아니니까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. 누가 됐든지 국민을 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당 야당 뭐가 필요합니까? 다음번에는 제가 문재인 씨의 얼굴 관상에 대해서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관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런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제가 밝혀드리고 싶기도 하고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읽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,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. 저라고 해서 100% 다 맞아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저도 실수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.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수명이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. 얼굴을 봤는데 인당의 빛이 없어요. 눈동자의 빛이 사라졌어요. 눈빛이 죽은 사람은요, 한 달, 두 달 넘기기 힘듭니다. 전 봤거든요, 그런 사람들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. 예.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사실은 직감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,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부탁드립니다. 단 63세에서 65세까지 꼭 이 고비 잘 넘어가셔서 대통령과 잘 소통하는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